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바로 저기 대덕성당 맞은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 제가 한번 보러 왔어요. 신축 건물이고요. 주인세대에 이제 비어있고 주인세대에서 보이는 전망도 참 좋고요. 신축 대비해서 뭐 요즘 뭐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신축 대비해서 매매 가격 등이 괜찮아서 한번 소개시켜봐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남쪽 도로 6m 도로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총 6대 주차되어 있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 옆집과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여기는 블록입니다. 옆집은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주차장 칠도 한 번씩 해줘야 되고 한데, 얘는 뭐 거의 뭐 반영구적 건물 철거할 때까지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블록으로 주차 라인 6대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무래도 신축 건물답게 내부 느낌도 꽤나 괜찮더라고요. 일단 현관 들어서면 일단 복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현관에서 여기 이어지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원룸이 담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요 제가 3층에 올라가서 3층 구조 한번 보여드리고요. 주인세대 보여드릴게요.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똑같지 않습니까? 원룸 2개와 3룸 하나로 총 2층 3가구, 3층 3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일단 3층 올라가서 보여드리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꽤 미세먼지 탈취 기능이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여기 내리면 뭐 계단도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엘베 내리면 바로 5층으로 가구가 있습니다. 1호는 3룸 방 2개 있는 구조이고요. 이게 2룸, 원룸에서 2가구 총 3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4층은 이제 주인세대 독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주인세대랑 이어지도록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주인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인세대 열면은 바로 좌측에 이제 키 큰 신발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삼연동 중문, 프레임이 얇으니까 훨씬 더 중문 자체가 깔끔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바로 신발장에서 엘리베이터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엘리베이터 리모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잡으면 바로 뒤쪽에 엘베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바로 주인세대 거실 있고 이제 주방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 앞산 아래쪽의 장점은 바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이쪽 라인에는 전부 다 앞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앞산 전망이 꽤나 예뻐요. 지금처럼 날씨가 맑을 때도 그렇고, 창문 한번 열어볼게요. 날씨가 이제 안개 낄 때는 훨씬 더 예쁩니다. 앞산이 이렇게 바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망은 제가 옥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옥상에서 보는 거랑 거실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거의 비슷하지만, 옥상에서 확실히 더 전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옥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는 천장형 에어컨 이렇게 시공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천장 여기 조명은 다운라이트로 이렇게 조도를 다 맞췄네요. 그리고 입구 쪽에도 이렇게 이제 우드로 경장형 목작업을 마감을 했고, 여기 보면 주방 상부장 하부장 여기 문양 무늬가 요 각방에 있는 방문 문이랑 좀 맞춘 것 같습니다. 컨셉을 이렇게 조화를 참 잘 이루어 놨고요. 주방 공간이 꽤나 넓게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사각 싱크볼, 요거는 이제 서거지거리도 많이 들어가고 물도 덜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김치냉장고, 냉동고, 냉장실 이렇게까지 세 대가 나란히 이렇게 빌트인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위에도 장이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보면 여기 보일러실 겸 같이 되어 있고 빨래 건조대도 있는 구조입니다. 뒤쪽에는 이제 일조권 영향을 받아서
일조권 쪽에는 이제 건축을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테라스식으로 아직 여기 눈이 좀 덜 녹았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햇볕이 받지 않는 쪽에 그늘진 쪽에는 이렇게 이 공간이 마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이제 테라스식으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주인 세대 그 외적인 공간으로 꾸미셔도 참 예쁜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앞쪽에 보면 또 가톨릭 대학교 병원도 바로 보이네요. 자, 이렇게 뒤쪽 공간도 보여드렸고 이제 방이랑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참, 여기 주인 세대 거실 욕실도 이렇게 현관 좌측에 있어요. 욕실 색감도 이 수납장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타일 색감이라든지 뭐 도기 등등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 오르는 계단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에 이렇게 하늘색 도배지 해놓으니까 훨씬 더 화사하고 깨끗한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 안방이고 안방에는 소방관 진입창, 여기 채광창으로 해서 아주 창도 큼직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앞산 순환도로도 보이고 앞산 전망도 한눈에 안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도 부부 내욕실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고식으로 뭐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또 불필요한 짐들 보관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도 공간이 뭐 방으로 쓰려면 구조만 잘 짜서 방으로 쓰기에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충분히 서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층고가 높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안쪽으로 쓰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를 안쪽에 방으로 쓰고 이쪽을 거실로 쓰고 뭐 여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이쪽에 또 문을 하나 달아서 안쪽에는 창고로 쓰기도 좋을 만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밖으로 나가 볼게요. 자, 옥상으로 나왔습니다. 옥상 공간을 이렇게 복층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 옥상 공간은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옥상을 이렇게 복층으로 다 덮어뒀기 때문에 넓진 않지만 이 공간도 주인 세대에서만 쓰기에는 아주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망이 아주 시원하게 확 트여 있습니다. 참 여기 대명동은 이런 전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저기 집 보이십니까? 옥상에 전망대도 있는데 저 집이 정말 대구에서 전망 제일 좋은 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집 한번 봤거든요. 저 집도 제가 매매를 했거든요. 잘 압니다. 저 집 전망 엄청 좋고요. 이 서쪽으로 보이는 노을도 남쪽으로 보이는 앞산 전망도 아주 좋은 그런 입지이고요. 일단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와 3룸 2개 주인 세대 총 8가구에 대지는 205제곱미터, 건물 370제곱미터, 대지 9평수 안산시 62.1평, 건물 112평입니다. 22년 6월 22일 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에 나와 있고요. 대출은 6억 3천, 현재 보증금, 주인 세대 제가 월세로 일단 잡았습니다. 요즘 뭐 대구와 조정 지역도 풀렸고 하니까 아마 투자 개념 월수익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월세로 한번 잡아봤고요. 현재 임대 보증금 2억 3,500만원, 현재 인수가 5억 3,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97만원, 이자 약 7% 잡았습니다. 은행 이자 제외하고 130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가격적인 부분이야 무슨 건물이든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내놓은 금액, 나온 금액이 이렇다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시고 뭐 다양한 이런 건물 말고 좀 더 저렴한 건물, 저렴한 조건에 있는 건물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하신 분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의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직접 한번 나오셔서 상담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